세종시를 만들고 이곳에서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이해찬 전 대표이신데요. 여기서 잘못된 관행이 바닥에 많다고 하는데 정말 바닥에 관행이 많은지, 윗물은 과연 안 맑은지 그 자료를 통하지 않고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. 장관님, 저희 사표 수리가 언제 될지 모르시죠? 네, 잘 알지 못합니다. 아니, 그 장관님이 정책 결정에 책임 있는 완결을 하시는 건 맞는데 저도 이런 무기한 조건부 사표 수리는 처음 봅니다. 개인적으로 팍팍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질의는 하고 또 질의 받아주시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. LH 그 직원의 임대주택 보유하신 분들의 다주택 현황, 1가구 1주택인지 다주택인지 자료를 여쭙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. 이게 국민들은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적폐청산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정부의 여권 인사들로부터 계속 투기 의혹이 나오는데 증거인멸 중이나 계속 야당 의원에게 자료가 안 오는 건 저희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. 따라서 LH 직원들의 임대주택 그 보유 현황과 다주택 여부,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세종시 이 스마트 산단에서의 거래 내역,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. 그 당시에 민주당 소속 시위의장 의원이 가족 명의로 토지를 사들이고 또 민주당 시의원이 산업단지 인근 임야 건물을 사들이고 전 행복도시건설청장까지 재임 시절에 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사들였었습니다. 세종시를 만들고 이곳에서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이해찬 전 대표이신데요. 여기서 잘못된 관행이 바닥에 많다고 하는데 정말 바닥에 관행이 많은지, 윗물은 과연 안 맑은지 그 자료를 통하지 않고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. 이런 거 고쳐서 재집권해야 된다고 이해찬 전 대표가 말씀하셨으니 어쨌든 정부, 책임 있는 정부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해됐습니다. 네. 네.